당뇨병은 치아상실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1.5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치아보험 준비하세요. 보호막. 안녕하세요. 치아 전문가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치아보험 문의 오거나 건강보험 혹은 암보험 문의 주신 분을 보면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뇨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스트레스, 그리고 패스트푸드로 인한 고도비만, 그리고 잦은 임신, 약물 복용이나 그 외상 등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당뇨는 08년도에는 170만 명, 이러다가 09년도에는 190만 명, 10년도에는 200만 명 정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는 16만 명을 더한 216만 명, 2012년도에는 220만 명, 8년이 지나 지금 현재로서는 약 2배인 436만 명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많은 스트레스로 당뇨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뇨병 수치 기준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 식후 혈당 수치, 그리고 식사 후 2시간 후에 혈당 수치를 검사를 통해서 당뇨 진단이냐, 당뇨 진단 아니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로는 125도 이상, 그리고 식후 혈당 수치로는 250 이상이고요. 식사 후 2시간 후에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이면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암보다 매우 더 무섭다는 당뇨병은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약해진 혈관에 의해 출혈이 발생되면서 당뇨만만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더 위험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입니다. 사람의 발에 당뇨병으로 인한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으로 환자의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시술로서 국내에서는 매년 2,000명 이상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상동맥 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치아에 잇몸병으로 인한 발질환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1.5배가 더 높다는 거죠. 심해지면 잇몸 인대와 잇몸뼈가 녹아져서 이가 빠지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잇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3명의 1명꼴은 잇몸병을 앓고 있으며 특히 잇몸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도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며 치아보험을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치아보험은 제가 이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딱 세 가지만 보는데요. 틀니 안정,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골절치료 안정,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 안정, 그 외에는 어떤 질병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당뇨병으로 인한 치료나 진단을 받아도 치아보험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당뇨병을 많이들 걸리는데요. 당뇨로 인한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임플란트 했을 경우 보통 80에서 150 정도 되는데요. 이럴 때 치과에 가면 비용적인 부분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치아보험 하나라도 실수 있게 가입을 하신다면 내 돈 주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는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소비 지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은 누구나 꼭 필요하고요. 치아보험은 막연히 가입하지 마시고 내가 치료받기 몇 달 전 혹은 1, 2년 전에 준비하셔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신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당뇨 환자들이 치아보험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